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자,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다 찾으셨습니다.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7대 명절입니다. 7대 명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대 명절에 복을 받자. 아멘. 7대 명절의 복입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7가지의 명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교절. 무교절을 줬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실절. 네 번째가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순절. 오순절 주인공 돼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절. 속죄절입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이와 같이 일곱 가지의 명절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을 지키면서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명절은 왜 줬느냐? 크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주신 명절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일곱 가지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를 잃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면서 이 칠대 명절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예수 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루실 일곱 가지의 복음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이루셨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심령 속입니다. 심령 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이루실 일곱 가지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뭐냐? 대속의 죽음이죠. 대속의 죽음. 예, 대속의 죽음이요.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었어요. 본인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하여 주기 위해서 죽으신 날이 유월절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에게는 뭐냐? 이것이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구원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다. 깨달으시면 아멘. 유월절이 가슴에 임한 사람에게는 뭐냐? 구원이 이루어져요. 구원. 할렐루야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 깨달으시면 아멘. 이해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요. 구원이요.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날 이 사건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이제 우리 가슴에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러면 이 유월절은 우리 심령 속에 어떻게 임하느냐? 유월절이 임하는 원리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유월절, 이 유월절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시작이요, 시작.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성경의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보세요. 달 월이죠. 해 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430년 살았어요. 430년. 그죠? 그러면 요셉이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간 거 다 빼더라도, 애굽에서 내려가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온 그날을 기억해서 계산을 해도 뭐요? 430년이 돼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요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고 뭐요? 오늘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하여 해의 시작이요. 해의 시작. 그 다음에 달의 시작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날이 뭐요? 원년이죠. 원년. 원년이란 말이에요. 원년. 처음 시작하는 원년이요. 원년에다가 뭐요? 달의 시작이니까 1월달이에요. 1월달. 그래서 뭐냐? 이 유월절에, 유월절은 뭐냐?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때 뭐냐?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이 계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그 시점, 그 기점을 통해서 시작이에요,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엄청난 일을 하고 수많은 일을 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계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다 끝이다. 끝. 하나님 앞에 무효요. 무효. 예수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것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이 되게 하라. 이 날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시작입니다. 유월절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돼. 주의 손길이 시작이 되고, 주의 약속이 시작이 되고, 주의 축복이 시작이 되고, 주의 도우심이 시작되고, 주의 인도하심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자입니다. 각자. 너희 각자. 예, 각자입니다. 각자. 너희 각자, 각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것은 무엇이냐? 유월절은요, 각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예, 남편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예, 그것은 남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각각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구원은 1대1의 문제라는 거예요. 1대1의 문제. 깨달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는 어린 양의 피요. 피.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피입니다. 피. 아주 중요합니다. 피. 유월절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어떻게 임하느냐.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각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시대에 모든 하나님 앞에 그 제사에 쓰였던 그 모든 제물들이 결국은 뭐예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말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심령 속에 임한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다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자, 출애굽기 1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르라? 문설주에다 바르라. 문설주에다. 이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디다 바르라? 에? 어디다가? 에, 문설주 좌우에 바르라. 그러면 피를 바를 때 어디다 발랐느냐? 이게 문이요. 이게 한문으로 문이란 말이에요. 문. 문인데 어디다 피를 바르냐? 여기다 바르라는 거예요. 여기다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누가 보도록 발라요? 누가 보도록? 안에 있는 내가 봐야 돼요. 밖에 있는 주님이 봐야 돼요.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면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 갖다 대면요, 인류 역사에 살아남을 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르라? 문설주, 바깥에 문설주에다 발라라. 이게 누가 보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보도록.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고했지만은 절대 보혈은 느끼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라 그랬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까딱 잘못하면 그 천주교처럼 화채설로 해가지고 잔에 따라 놓을 때까지는 포도주인데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피로 변한다. 아, 하여튼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린단 말이에요. 화채설이란 말이에요. 화채설인데. 그런데 우리는요, 이 개신교에서는 기념설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또 너무 메말랐어. 한쪽은 너무 깊이 들어갔고 신비주의로 넘어갔고 우리는 너무 메말라 버려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피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아 예수의 피가 느껴진다, 약간 피가 비린내가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요 피비린내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피비린내가. 그러니까 그걸 느끼려고 하지 말고 뭐 피냄새가 무슨 비린내가 아니야, 거기에 무슨 뭐 재료가 뭐냐 이게 아니고,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성막을 상고할 때도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 사탄이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3대 능력을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예수의 보혈의 피는 3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뭐예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인간에게 잣대를 대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요? 바로 이 보혈의 피란 말이에요. 보혈의 피. 그래서 이 보혈의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운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뭐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할 때 예수가 뭐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 성부 하나님, 내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보혈의 피를 갖다 댄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다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다 댄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도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이제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데 이 번제단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에다가 갖다 뿌리냐면 법궤 앞에 그 제단뿔에다가 바른단 말이에요. 뿌린단 말이에요. 왜 뿌려요? 그러면 그 피를 뿌릴 때에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들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누구만 보게?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게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시로 범죄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혈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요 피를 보면 잠잠해지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 지성소 법궤 있는 곳에다가 그 법궤 제단뿔에다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우기 위해서.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죄를 해도 뭐예요? 예수의 피만 잡고 갖다 대면 하나님이 알았다 이 새끼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했을까요? 소아시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성경은요 언약 밖에 있는 놈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성경 하나님의요 이 언약은 이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준 말씀이요. 깨달으시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교회하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할렐루야 보혈의 피를 붙잡고 보혈의 피를 들고 가면 하나님의 공의가 잠재워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요. 아멘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법칙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죄 짓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이요. 보혈의 피를 안 믿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보혈의 피입니다. 보혈의 피. 항상 보혈의 피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녀들에게도 보혈의 피를 뿌려버려. 보혈의 피를. 예수의 피로. 항상요. 반드시요 여러분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요 돌아오게 돼 있다고. 못 이겨요. 사탄이가. 보혈의 피의 능력 앞에요. 사단이가 못 이긴다고. 보혈의 피뿌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피로 아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끊고 사단의 묶음을 끊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이요. 우리는 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요 다 우리는 죄의 쇠사슬에 다 묶여 있었어요. 아멘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온 건 여러분들 종교성이 뛰어나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종교성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입혀졌을 뿐이야. 아멘이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뭘로 나왔냐? 보혈의 능력으로 나온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돼. 아멘이요. 보혈의 피입니다. 보혈의 피. 그래서요. 어느 장소도요. 이 장소가 성령이 덮고 그 자리가 남아나요 시대인 거.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드렸죠. 마태복음 4장에 흑암이 흑암 납달리 이 흑암이 덮여있는데 누가요? 찬빛 대신 예수가 그곳에 가니까 흑암이 물러가고. 아멘. 그러니까 어느 지역도요 어느 곳도 다 흑암이야. 다 흑암. 아멘이요. 옛날에 내가 살던 그 어렸을 때 살던 고향에는 거기가 여순반란 사건이 이게 여순반란 사건 나서요 초토화된 지역이요. 그래서 이쪽은 백운산자락으로 해서 이거 경찰들의 고지가 있고 여기는 섬진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여기는 지리산이에요. 여기는 지리산. 이 지리산 여기는 지리산 빨치산들이 있다고. 이 빨치산들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리고 요 바로 요 밑에가 간전지서라는 데가 있어요. 간전지서가. 간전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고향인데 말할 수도 없어요. 여기가요. 그래서 낮에는 경찰들이 오고 밤에는 요 반란군들이 와가지고 그냥 감자까지 다 뺏어가고 다 뺏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수 없는 사람이 죽었는데 죽창으로 말이에요. 죽창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 지키지 않으면 뭐요?
누릴 권세도 없는 거예요.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지켜. 그래서요 우리 아버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요 모든 인류의 공산주의는 다 똑같아. 인류의 공산주의는 다 똑같다고. 여러분요 캄보디아 한번 가보라고. 캄보디아.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공산주의가 태동하는 거는 이 바로 우파의 부패거든. 사실은 항상 그래요. 이게 이 우파들이 부패를 하면 꼭 공산주의가 태동해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 폴폿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 그래서요 그 나라는 이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다 죽여 젊은 사람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캄보디아는 지금 70년이 후퇴했다고 그러잖아요. 70년이 후퇴. 그래서 노인들이 별로 없어요. 다 젊은 사람들이요. 할아버지들이 다 죽어가지고. 거기 위령 딱 가봐요. 그게 뭐냐면 다 죽어서 양 집단 무덤에 수도 없는 가면요. 거기 가면요. 그 위령 탑 그 앞에 가면 학교인데 학교에 가면 그 학교가 뭘로 썼냐면 감옥이고 그 앞에 우물에서 사람들을 다 처형하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가지고 수많은 이 집단 무덤들을 이 그 발견했던 그 장소들을 다 표시를 해놨다는. 하도 많아가지고요. 발굴하다가 멈춰버렸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파면 집단 무덤에 수백 구가 시신이 나와. 그래가지고 그 해골들을 모아가지고 위령탑을 만드는 데 있어요. 정말 제발요 우리나라에 좌파하는 젊은 애들요 꼭 캄보디아 가보세요. 캄보디아 여러분들도 캄보디아 한번 가봐요. 캄보디아 가야 돼. 그래야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걸 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그 여순 반란 사건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죽창으로 막 다 죽임을 당하면 그 수많은 시신들을 다 갖다 논에다가요 구두기를 파고 사람들을 묻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이게 다 옛날에 소발구지를 타고 이렇게 시장을 갔잖아. 시장을 섬진강을 건너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구례란 말이에요. 구례. 여기가 구례예요. 이렇게 가고 구례는 이제 갔다 오면 그 아까 다 이제 소달구지 해가지고 뭐 친구 만나고 술을 먹고 이렇게 오다가 꼭 우리 마을쯤 오면요 사람이 없어져 버려. 소만 혼자 들어와. 소만 혼자. 어쩔 때 가끔 가다가 제가 어렸을 때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보면요 다음날 저녁에는 못 찾으니까 다음날 이제 그 찾으러 다니는 게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보면 아 그 산속 깊은데요 막 산이 우거져 있잖아요. 그런 산 속에 바위 틈에 가서 사람이 끼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는 이제 곰신장을 벗어서 저 이게 빰때기를 때리면 이게 깨어나요. 정신을 차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와 있냐 그러면 아니 내가 왜 이거 와 있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있는지 와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랬더니 아예 소달구지를 타고 오는데 이만큼 오는데.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말이요. 귀신 얘기해 주려고. 아유,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막 손짓을 하더란 거야. 이름을 부르면서, 정확하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걔 누구냐 그랬더니, 나 누구라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아 그래. 나랑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따라갔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이제, 어떻게 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어요. 여기에 잘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마을에 살았던 박씨 삼형제가 있어요. 박씨 삼형제. 그래서 박정서, 박성서, 박경서. 그 성서가 제일 형님이고 그 다음에 정서, 그 다음에 경서. 그 제일 큰 이제 그 형님은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고 그 밑에 있는데 이 삼형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어디서? 전라북도 전주로 가서
어렸을 때 이거 살다가 아 이제 천주에 가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기다가 누구 교회를 세웠냐면 바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당겼던 효곡교회를 만든 거예요. 효곡교회. 그래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갔다는 얘기예요. 아멘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인정을 해요. 우리 아버지 같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인정을 해요. 그 참 시안하다는 거예요. 별로 뭐 구슬 다하고 위령제를 다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되는데 여기에 사명제가요. 돈을 딱 싸가지고 예배당. 그러니까 예배당을 짓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잘 들어봐요. 예배당을 짓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김순규 장로님요.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죠? 그 형 김명규 장로도 한동안 우리 정강 목사님을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했는데 빨리 죽어버렸어 김명규 장로가. 그래서 결국 김명규 장로가 김순규 장로를 목사님한테 다 연결해 주고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왜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늘에 신령한 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우리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 0.0000%도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 다음에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는 이 부활도 뭐냐. 이 땅에 썩을 것으로 심어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땅에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을 썩을 것을 갖고 심어서 뭐예요? 부활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심는 것이 얼마나 복을 받는. 왜 얘기를 해주냐면 바로 이 흑암이 덮여있던 이곳에 이 마을에 그래서요. 옛날에 우리 동네는요. 이 어렸을 때 보면요. 알코올 중독자 자살하는 사람이요. 마을에 많았어요. 우리 마을에 어렸을 때 보면. 자살하는 사람도 감나무에다 목을 새끼로 새끼줄로 해서 목매달은 사람, 막매달아 죽은 사람도 많고 많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냐.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마귀 사단이가 흑암으로 덮어 있어도 참빛 대신 예수가 오면 그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깨달으시면 하면 이것이요. 이것이 예수의 능력이요. 깨달으시면 하면 이 사명제는요. 바로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 장로님이 됐어요. 다 장로님이 다 그래서 여기 교회 씌워놓고요. 두 번째 이 박정서만 여기에 장로님이 되고 나머지 두 분은 다 전주에 가서 사는데 다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이분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리고 이 바로 박정서 이 교회 장로님이었던 그분의 아들이 내 후배 3년 후배인데 저 장신대 졸업해가지고 지금 목사님 됐어요. 그러니까요 주의 몸된 교회를 지면요 그 사람의 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제가 그 교회 출신이요. 내가 그 교회 출신. 어렸을 때 얼마나 꼴통짓을 많이 했는지요. 속을 얼마나 썩혔는지요. 하도 속을 새기니까 전도사님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너 교회 오지 마 이 새끼야.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하도 그래서 그래갖고 내가 뭐라고 했잖아. 시발라 교회 안 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갔더니요. 그게 우리 큰 누나 친구예요. 김성은 집사님인데 나 앞에서 울더라고. 울어. 미안하다고. 그때 그렇게 말썽을 피웠어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쫓아냈거든. 야 이 새끼야 너 이리 와. 내가 교회 오지 마 이 새끼야. 그거 바로 김성훈 집사님이 날 쫓아냈다고. 근다고 하면 내가 가나요? 또 가서 또 말썽 피우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말썽 피운다고 절대 여러분들이 욕하지 말고 그런요 그런 말썽쟁이들이 또 변화되는 놈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보혈의 능력이라 보혈의 능력. 예수가 가면요. 흑암이 다 떠나가 버려. 아멘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요, 교회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하면 그것은요 처음부터 성령이 덮은 게 아니요. 아멘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써 그곳이 뭐가 되냐?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 처음 개척했을 때는요 한 시간 설교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느껴 자기가 설교를 할 때 설교가 펑펑 터져 나가는지 아니면 막혀 있는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우리 교회가요. 이게 부흥의 존재이에요 이게.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이게 남아노엣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찬송할 때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 원수마이가 그렇게 쉬운 놈이 아니에요. 지가 보좌를 틀어놨는데 그게 쉽게 나가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예배하면요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 할렐루야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천국. 킹덤 오브 갓이란 말이에요. 이만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찬송할 때 이런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이 예수의 피의 권세는 뭐냐? 인간의 양심을 잠재운다 그랬어요. 죄를 범하면요. 죄를 범하면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못 살아요. 그래서 사도란다. 그건 사도라고 말할 것도 없죠.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요 예수를 은삼십냥에 팔고 나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사단이가 조지니까 그래가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그를 역사했더라면 회개하고 뭐요? 죄를 회개했으면 그도 죽지 않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베드로의 죄와 가룟 유다의 죄가 누가 더 클까?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기죄가 커요? 살인죄가 커요? 당연히 살인죄가 크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죄나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나 베드로도요 보통 못된 놈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그렇게 써놔서 그러지요. 뭐라 그랬겠어요? 저 새끼 저 개새끼 난 몰라. 이렇게 욕했을지도 몰라요. 왜? 예수와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말로 표현했겠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도 이 가룟 유다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뭐냐 자살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게 이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 그걸 잠재우는 능력이 이 어린 양의 보혈이에요.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피.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수마귀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요 천하 없는 어떤 인간도 이 원수마귀 사탄을 이길 사람 없어요. 보혈의 피요. 아멘이요. 보혈의 피입니다. 주여 피 묻은 피 묻은 제가 손을 믿음으로 얹어 싸우니 피 묻은 손으로 이 자리에 안수하셔서 원수마귀 사단의 묶음을 풀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 할렐루야요. 기도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유월절이 임하는 바로 이 3대 원리여. 3대 원리. 유월절이 우리 가슴속에 어떻게 임하느냐. 첫째는 시작이 되게 하라. 각자란 말이에요. 각자. 각자 양을 잡아라. 세 번째는 어린 양의 피요.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요. 아멘이요. 피.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임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제 유월절이 임한 자가 누리는 원리입니다. 누리는 예수를
유월절이 우리 가슴 속에 임하는 심령, 그 가슴 속에 임한 사람들에게 이 유월절을 누리는 원리가 나타나는데 그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네 가지인데 그게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 자, 예수를 누리는 원리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아멘. 자, 유월절이 임하는 원리,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원리, 유월절을 누리는 원리입니다. 누리는 원리인데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누리는 누림, 누림인데 첫 번째가 예수를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요. 먹으라. 이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성찬식이요. 성찬식. 먹으랍니다. 우리. 그러면 예수를 먹는 날이 유월절이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첫 번째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어떻게 먹는다?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성찬식인데. 그러면 이 고기는 뭐냐? 고기는 예수의 몸이요, 몸.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가 모여서 늘 성찬식을 나누는가 보니까, 이것은 내 몸의 살이니라, 이렇게 이것은 내 몸의 피니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그러니까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뭐예요? 사람을 잡아놓고, 사람을 잡아가지고, 뜯어서 먹는, 식인종이라 그래서, 식인종. 식인종. 그게 아니고, 이것은 예수의 성찬이에요. 예수의 성찬.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으라. 그래서 이 고기는,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예수의 몸. 다시 말해서 예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자, 이 말씀이 맞나 맞나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몸이다 그랬어요. 자, 또 시작. 아멘. 당연히 이것은요, 아직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인데, 장차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이제는 믿는 성도들이 성찬식을 할 것을 미래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떡을 하나 떼서 주더니,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어요. 내 몸. 바로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뭐냐? 예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잡아서 삶아가지고 통닭 뜯어먹지 떡는 것이 아니고, 이건 영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먹는 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어떻게 먹는다? 두 번째는 불에 구워서 먹으라. 아니, 첫 번째는 불에 구워서 먹으라. 구워서 먹으라.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고기를 먹되 불에서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불에서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불에서 구워 먹는데 이것은 무슨 뭘 하느냐? 뭘 의미하느냐? 예수는 절대 우리 이성으로 못 먹어요. 아멘이요? 우리 이성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버리냐? 돌이 돼버려. 돌. 돌 김용욱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성으로 먹는 게 아니고
뭘로 먹는다? 성령의 불에 구워서 먹으라. 이게 불에 구워서.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성으로 해독을 하면 망해버려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 없이 먹으면 다 설사해, 다 설사. 아, 다 설사해 버려. 죽어버려, 죽어버려. 성령의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는 절대 인간의 이성으로 못 믿어요. 지식으로 못 믿어요. 성령의 조명입니다.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비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요, 절대 우리 이성으로 먹으면 안 돼. 누구로? 성령의 불로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비침, 성령의 조명으로 먹으라.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 그랬어. 무교병과. 이 무교병은 뭐냐? 누룩이 없는 떡이야. 누룩이 없는 떡. 그래서 이 무교병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절대 여기다가 다른 걸 섞으면 안 돼. 이게 누룩이란 말이에요. 누룩.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떡이 무교병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요, 누룩을 섞으면 안 돼. 다른 교훈이란 말이에요. 다른 교훈.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건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 자꾸 다른 교훈. 인간의 생각, 경험, 방법 이런 것들을 자꾸 넣어.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은 다르잖아. 이걸 자꾸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내 형편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야.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야 돼. 아멘.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아요.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아요. 내 형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다.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사렙다 가부에게 이 하나님의 종이 찾아가가지고, 사렙다 가부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오직 있으면, 예, 고와 가부를 도우라 그랬겠어요. 생활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찾아가서 이제 마지막 양식, 마지막으로 기름 한 방울 남은 거하고 가루 한 오큼 있는데 그걸 반죽해서 떡을 구워서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주의 종에게 대접하라 그러니 아주 잔인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인간의 생각대로면 얼마나 그 엘리야가 나쁜 놈이요,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고. 마지막 그 굶다가 마지막에 허기를 한번 채워놓고, 어? 그리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다 뺏어 먹어. 얼마나 잔인한 놈이요, 그 놈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주 잔인한 거예요. 그런데 사렙다가 주의 종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 가정에 역사가 나타나버려. 할렐루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무교봉으로 먹어야 돼. 절대 누룩을 섞으면 안 돼.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생각을. 아멘이요. 아멘. 내 형편이 그러니까. 목사님의 형편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고, 아이고 철딱선이 없이 맨날 설교만 나발나발 그러고 앉았어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아멘이요. 아멘. 내 형편과 사정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어요. 쓴나물. 이 쓴나물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의 말씀을요 온전히 먹으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환란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환란.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타나 배에서는 쓰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입에서는 엄청 달았어. 그런데 배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환란이에요. 환란.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봐요. 산상보훈을 한번 찾아보자고.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자,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계속 또 아멘. 할렐루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오면 반드시 핍박은 따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요. 환란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먹어야 되느냐?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그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얘기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느냐?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해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곳에는 항상 핍박이 있어요. 예. 여러분요 보세요. 대한민국 살리겠다고 돈 다 갖다 꼬라박고 몸 다 상하고 그렇게 외치는데도요 욕은 혼자 바가지로 다 먹잖아요. 누가요? 정강훈 목사님.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혼자 핍박은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교회는요 핍박 받게 돼 있다고. 아멘이요. 그러니까 무슨요 코로나가 왔는데 무슨 뭐 이웃을 레몬같이 사랑하라고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라는 게 다 모든 게 다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다 중요해. 여러분 부모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자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지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요. 이유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 이웃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로 따지면 이웃보다 뭐가 우선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 이웃보다는 하나님이 먼저요. 근데 왜 예배를 안 드려? 바로 이 원리야. 왜 그러느냐? 핍박 안 받으려고. 잘 들어요. 잘 들어.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자꾸 예수를 믿으니까 엿다고 짓을 하는 거야. 그런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이성을 쫓아가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복음의 원리적으로 나가는 데는요 잘 안 올라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항상 우리가요 어느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자녀요, 내가 낳는데 왜 안 중요해요? 부모요, 나를 낳아준 부모인데 왜 안 중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요. 어디서 부모를 공격하라고? 주 안에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가 먼저 가는 거예요. 아멘. 주 안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주를 빼는 부모 공격은 아니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가 더 우선이요. 그 다음에 효야. 아멘. 아무리 충효가 중요하다고 그래, 충효. 충효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충효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우선이요. 하나님 없는 충효가 뭐가 필요해? 그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를 자꾸 인간의 이성으로 믿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믿으려고 그래. 다 예수. 그래서 이 유월절을 우리가 누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는 원리가 뭐냐? 첫째, 고기를 먹으라 이거야. 굴에 구워서 먹으라. 이성으로 먹지 말고 보내. 무교병이 뭐냐? 누룩을 넣지 마라. 결국 이거 인간의 이성이란 말이야. 자란 말이야, 자. 옛사람의 성분이란 말이야. 이게 아담 성분이란 말이야, 아담 성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삶은 달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환난을 받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게 돼 있다고. 아멘. 원수마귀 사단이가 가만히 안 있어요. 오만 것을 다 동원해서요, 잡아뜨린다고.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겨.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 목사님들의 설교도요, 이 쓴나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요, 성도들한테 자꾸요, 자만 자꾸요, 자공사만 자꾸 해. 겉사람만 자꾸 공사를 시키는 거야.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으라고 이것만 가리키는 거예요. 자꾸 이웃관계만 가리키는 거예요. 이웃관계만. 아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관계예요. 아멘. 두 번째가 이웃의 관계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우선순위. 이걸 항상 하래요. 그냥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우리는 핍박을 안 받게 돼 있어요. 요건 없고 요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요, 핍박을 누가 하겠어요? 응? 부처 그 스님한테도 가서, 아 이거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송탄에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왜냐면 교회하고 바로 교회 밑에가 절간이 있어. 하도 그걸 원치 않은데, 성탄절 되면요 꼭 화분을 보내갖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화분을 하도 보내가지고, 아이고 자기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화분을 갖다 주고 했대. 받지 말아야 돼. 뭘 받아, 받기는 개뿔. 그래서 목사님이 참 통합적 목사님인데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인품은 참 고귀하고. 아니, 그런데요 결국 말로가 별로 안 좋더라고. 말로가 안 좋아요. 말로가 안 좋았어요. 은퇴하실 때 말로가 안 좋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요, 교회는요 아주 순수한 복음만을 붙잡고 가야 돼. 복음을 온전히 먹고 온전히 이 붙잡고 가면 쓴나물이야, 쓴나물.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는 반드시 무교봉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로 뭘 먹으라 그랬냐? 구절 한번 읽어봐요. 구절 시작. 아멘. 어린 양을 먹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어떻게 먹으라?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구레고모는데 이게 뭐냐? 머리, 그 다음에, 예, 뭐예요? 이것이 지정의요. 지정의. 그래서 머리와 내장과 다리입니다. 다리. 이것은 지정의요. 그래서 이 머리는 뭐냐? 예수의 사상. 그 다음에 내장은 예수의 마음. 그 다음에 다리는 예수의 행함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한쪽으로 먹지 말고 지정의로 먹어야 돼. 지정의로. 아멘. 한번 따라해. 머리, 내장, 다리. 바로 그렇습니다. 절대 예수는요, 감정적으로 믿어보면 안 돼. 정적으로만 믿으면 안 돼. 또 예수를 지식적으로만 믿으면 안 돼. 잘 보세요. 똑같은 선교사가 일본어도 가고 우리나라도 왔어요. 근데 일본으로 간 선교사들은 뭐냐? 아주 지식이 뛰어난 선교사들이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왔냐? 무식한 무디 신학교 출신들, 성령 받고 막 불라불라불라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회가 세워졌고, 일본에는 뭐냐? 신학자들이 세워졌어요. 내총감상이라든지 흑기상기라든지 그 뛰어난 시대적인 위대한 신학자들은 세웠지만 일본은 교회가 세워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요, 절대로 예수는요, 지식으로만 믿으면 안 돼. 또 감정으로만 되면 안 돼. 참나 미친년 돼버려. 우리나라는요, 은사만 받으면 다 복도방 차려버려. 보인다 보인다 떨린다 떨린다 해가지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또 어떤 사람은요, 성경은 뚫어지게 하는데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단 말이야. 그럼 돼 안 돼? 예. 그래서 야고보가 미래에서 얘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임하면 뭘로 나타나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맨날 떨린다 떨린다 보인다만 하면 안 되고, 미친일처럼 머리 만들어서 안 되고. 근데 지정의가 같이 가야 돼. 지정의가. 아멘. 그래서 예수를 교훈 쪽으로만, 또 예수를 사랑으로만, 또 예수를 행함으로만 이렇게만 가르치면 안 되고, 이것이 다 온전하게 가야 돼. 한번 따라해. 지정의. 그래서 예수를 먹되 머리와 내장과 다리를 먹으라는 거야. 어디다가요? 불에다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예,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도 성령으로. 아멘.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진 것도 성령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함도 누구로? 성령으로. 항상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불에 구워라, 불에. 이 불은 다 성령이요, 성령.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요. 자, 그래서 신앙은 항상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 깨달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구절은 기똥차게 읽어. 왜요? 근데 나머지는 개뿔이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 막 충만해. 감정은 충만한데요. 다른 게 없어요. 무식이 충만해.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앞에 건 다 하고, 그냥 무조건 막 행함만 강조해. 예, 떡만 가지고 참 외국에 가서 구제하자고 이렇게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고, 세 가지가 다 가야 돼. 세 가지 한번 따라해. 지정의. 아멘. 그래서 예수는 머리와 내장과 정광이를 온전히 먹으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 오늘 6월절 끝내야지. 남겨두지 마라 그랬어요. 남겨두지 마라. 남겨두지 마라. 남겨두지 마라. 자, 10절 시작. 아멘. 예수는 생명의 만나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광야에다가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줬어요. 아멘이요. 그러면 그날 먹은 건 그날 거둬와야 돼. 근데 다음날 귀찮다고
다음날 귀찮다고 맨날 거들으니까 귀찮아가지고 오늘 몽땅 거두다가 에이 내일 것까지 한 3일쯤 거두다가 놓고 먹어야지. 그런데요 그날 먹고 딱 보관해 놓으면 다음날 보면 뭐가요? 벌레가 다 쓸어버려요. 벌레가.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주신 은혜, 그날에 주시는 만나는 그날 먹어야 돼.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이걸 다른 말로 뭐냐?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는 오늘 순종해야 돼. 참 우리 정영희 집사님이 또 이거 강대상을요 다 감동해요. 또요 또 다른 분이 해놨어요. 저 원래는 저건데 나는 해달란 말도 하는데 어디 갔다 오면 하나가 와 있고 또 하나가 또 하나가 어디 갔다 오면 또 해놓고. 근데 우리 또 이제 저 한민수 성도님 뒤에다가 모니터를 저것도 딱 하나 해놨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모니터가 나와서 좋은데 내가 안 돌아봐도 좋잖아요. 안 돌아 저것만 보면 되는데 참 감사해 감사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의 그 은혜는요 그때그때 순종하는 거야. 돌리면 안 돼. 다음에 해야지. 내가 해보니까요 내가 이제 뭘 해서 천만 원이 생기는데 자꾸 성령이요 나한테다가 야 그 정강훈 목사님 갖다 주라고. 하나님 우리 19석에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이거 이자 내는 것도 모자라 죽겠는데 자꾸 갖다 주라 그래요. 아이 내가 그래서 성령한테 속아가지고요 내가 지금 몽땅 갖다 줬어요. 많이 하도 내가 많이가 우리 집사람 몰래 갖다 줬더니 우리 집사람 우리 저 전 목사님 뭐라 그러냐. 돈 그만 가져가. 그 가져가. 다시 봉투자. 아니요 난 왜 성령이 주시는 거를 목사님이 막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성령이 한 번요 역사라면요 감당 못해. 그런데 그걸 넣고 아이 한 번은요 내가 갖다 목사님 드리려고 했더니 갖다 언제나 목사님이 갖다 드려야 되나 기회를 보는데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인가? 갖다 주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뜻인가? 갖다 할렐루야 그러고 또 갖다 하는데 하는데 또 시간이 이걸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 그럼 또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세 번을 사탄이가 시험을 하더라고. 근데 이겼어요. 이겨서 내가 갖다 드렸다고. 그러니까 뭐냐 오늘 주시는 만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내 가슴속에 딱 임하면요 해버려야 돼. 이걸 돌려버리면요 다음날로 돌리면 반드시 벌레가 먹게 돼 있어.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요 밀어놓으면 100%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이 유월절을 상고해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맞냐 이 말이야. 어떻게 남겨두지 마라. 남겨두지 마라.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돈 생기면 할게요. 내가요 우리 저 목회 30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립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립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내가요 이거요 한 건 하면 내가 돈 다 가져올게요. 그런 놈은요 안 가져오더라고. 절대 안 가져와요. 우리 심집사님도 계속해서 매일같이요 애들 이름으로 그것도 부인 집사님이랑 가족들 이름으로 천 원씩 매일같이 헌금을 보내 기도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걸요 볼 때마다 내 핸드폰에 자꾸 울리거든. 그런데 이게 그걸 볼 때 부담이 돼가지고 기도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여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또 듣는 성도들 가운데 가끔 헌금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감사해요.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유튜브를 보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계좌번호를 안 올렸는데 우리 신집사님 계좌번호 올리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계좌를 올리는데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와요. 조금씩 들어오는데 감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하나님이 뭔가를 감동을 주시면 절대 남겨두지 말고 곧바로 순종해버려야 돼. 아멘이요. 곧바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 기다리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떨어지는 말씀, 오늘 이 시간에 떨어진 은혜는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먹고 지금 순종해야 돼.
아멘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유월절을 누리는 자 11절 시작. 아멘. 바로 이제 이 원리와 똑같은 말씀인데 남겨두지 말라. 이게 이제 똑같은 말씀인데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머리로 한 바퀴 돌려서 먹지 말고 곧바로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이건 영예가 아니에요. 영적인 해석이 아니고 이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성경은요. 이걸 뭘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놨을까? 어? 뭘 유월절을 지키는데 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놨느냐 말이야. 자,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급히 먹으라는 거 급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을 때는 그냥 아멘해 버려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멘해야 돼. 저걸 아멘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저 새끼가 지금 나를 사기를 치는가? 이거 자꾸 머리를 쓰지 말고 그냥 아멘해 버리는 거야. 아멘. 이것을 제일 잘하는 분이 보니까 정강훈 목사님이더라고요. 지금 돈이 바닥났거든요. 얼만큼 돈을 갖다 물쓰듯이 쓰는지 돈 바닥이 나버려. 돈 바닥이 나. 그래도 성령이 감동하면요. 돈 없냐? 돈 가져와. 우리 목사님이 그냥 앉아서 돈만 가져오랴.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거야. 다른 사람들 보면요. 머리 쓰는 놈들만 있어. 다 지난주 주일날 설교 잘 들었지요? 소재가 되자 내가요 이름을 거론하려고 그러다가요 확 그냥 다 이걸 마지막으로 젖어놓고 내가 그냥 다시는 설교 안 할까 속에서 막 울분이 터져서 그랬는데 이 소재를 잘 들어봐요. 소재 똑같은 원리야. 똑같은 원리. 급히 먹으라는 거야. 누룩 섞지 말라는 거야. 누룩. 할렐루야요. 누룩 섞지 말라는 거야. 지정의로 먹으라는 거야. 남겨두지 말라는 거야. 급히 먹으라는 게 급히.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머리 쓰지 말고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날 주시는 그 은혜를 급히 먹어야 돼. 그냥 아멘 해버려야 했다. 일단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저 목사 저 새끼가 설교 시간에 또 뭔 사기를 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선포된 말씀 앞에는 그냥 아멘 한번 따라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받아 먹으라는 거. 이렇게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요 아니요가 없고 오직 뭐만 있어요? 아멘만 있어요. 예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누리는 원리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원리요. 다시 말해서 뭐냐?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 거냐 이거야.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며 살 거냐 이 말이야. 이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거냐. 차세기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로 또 직장으로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현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되 특별히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아멘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저들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누리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따라 사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으로 강대상으로
또 하나님 모니터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섬김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분들 한 분들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 생에 원도 한도 없이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로도 복을 부어주시고 건강으로도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